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내일 저 추천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국 내년에 금리 인상 못한다? 뭐,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가 이제 이슈가 되면서 어제, 그리고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하락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전일 같은 경우 분석을 했지만, 저런 발언들,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 뭐 이런 부정적 얘기들이 시장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감을 좀 나타내는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환율. 환율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드디어 언급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은 우려감만 상당히 커지는 그런 양상들이었지만 언급이 나오면서 이제는 조금 바뀌지 않을까? 그런 의지, 그리고 그런 기대감을 조금 나타내는 과정이었다 보고 다만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에너지인데요. 에너지 부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가격 상승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연가스를 비롯한 모든 에너지에 대한 가격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요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알아보고, 자, 네 번째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미국 내년에 금리 인하 못한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은 우려감을 나타냈어요. 자, 우리가 유동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있고 유동성을 축소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동성을 축소하는 정책을 쓰고 있죠.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양적 축소에 대한 정책들을 쓰다 보니까 증시에서는 당연히 돈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고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것이, 자, 빠지더라도 한계점에 임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금리 인하가 되면 유동성이 다시 올라와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시장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시장은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 자체를 기사를 통해서 봤을 때 이제 안일하게 대응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던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올해는 적극적인 금리 인상을 해왔다면 미국은 항상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뭔가 적극적인 정책들을 써왔다는 거죠. 우선은 고용지표에 대한 부진이 나타났을 때 고용지표를 올리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왔고 그 노력에 대한 부작용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그 인플레이션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금리 인상을 또 해오고 있다. 그럼 그 금리에 대한 부분을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난다면, 물가를 잡고 난다면 그때는 또다시 한 번 더 증시를 올리기 위한 경기 부양책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지금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막연한 기대가 아닐까 이런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봤던 그림이에요, 그죠? 인플레이션 2%를 위한 목표를 조치할 것이다. 2%가 과연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 시장은 계속 의문을 지금 가진다고 봅니다. 현재 미국에 대한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 지금 8.5%대거든요. 2%는 어디냐면, 자, 우리가 2020년 코로나 전이 2%대예요. 그러면 과연 이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자, 지금 2020년은 코로나 이전이고, 자, 또 한 가지는 전쟁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내년까지 가능할까? 자,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옴으로써 에너지라는 것도 하나의 무기가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지금의 저런 매파적인 발언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발언들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좀 가지게 돼요. 옛날처럼 미국이 상당히 강력한, 지금 스트롱한 미국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미국 사람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자, 우리가 현재 이 물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원유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산물 가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히 밥상 물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유통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물류에 대한 물가가 올라가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 가격도 올라가게 되죠. 자, 지금 원유 가격이 91달러 수준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물가 상승률 2%대, 3% 나올 때는 원유 가격이 60달러 수준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90달러에서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맞춘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결국 원유 가격이 60달러나 50달러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게 제일 큰 화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다는 얘기를 하고 좀 더 시추를 허용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이 상황이 여름이라면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겨울로 접어드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에너지가 무기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원유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까? 원유 가격이 여기에서 다시 60달러에서 50달러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힘들 거라 보거든요.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리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힘들 거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겨울에 접어들었을 때 원유 가격이 60달러 가능할까? 그 부분이 결국 물가 상승률을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면 내년에 뭐 내년 6월달 7월달 정도는 돼야지만 원유 가격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지.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나. 그러면 물가 상승률 미국 얘기하는 3% 2%도 힘들고 그러면 금리에 대한 인하도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유 가격을 못 잡는 상황에서 어떻게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좀 더 미국이 현실적인 대안을 좀 나타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신고가를 갈 수 있지. 아니면 여기서 미국도 결국 낙폭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 수준이 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일부 지금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미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빠진 부분은 일부 반등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부터는 조금씩 소멸되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시장에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속적인 악재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빠를 때마다 이런 핑계거리를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호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융정부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 이 환율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언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환율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우리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없게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 이제 정부의 지금부터는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었고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사안이 드러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강 건너 불구경을 해왔죠. 지금까지 환율 1340원 넘고 오늘 1345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13년 만에 처음 이루어져.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입 물가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언급을 바랬지만 아직까지 언급이 안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상당한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드디어 언급을 함으로써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 기대감이 시장에 대한 부분에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급을 했다는 것만으로 그 이후에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시장은 하락을 했지만 이런 내용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었다. 자, 우리가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2430포인트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단기적인 지지권으로 받고 2550포인트, 2550포인트 고가를 제가 정확하게 예측을 했고 맞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430포인트로 오늘 장중 그리고 전일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딱 그 자리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자리 자체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반발 매수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등에 대한 심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시 한번 2550선에 대한 출하의 가능성을 높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졌던 것 같아요. 조금 과하게 하락한 부분이 있었는데 과하게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시 한번 더 반발 매수에도 강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내일 갭 상승 좀 뜨면서 시장에 대한 상승 움직임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시장에 대한 내일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부분에서 가스관을 또 잠근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에너지 대란에서 전 세계가 현재 각자 도생하고 있다.
자, 우선은 이제 러시아가 유럽의 에너지 중에서 천연가스의 40%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본인들이 러시아에 대한 부분 자체를 충당시켜 줄 수 있다, 상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러시아는 유럽과 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미국은 유럽과 배로 옮겨야 돼요. 자, 마진 단가가 다르죠. 그럼 유럽 안에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겠지만, 유럽이 다 선진국은 아니거든요. 그럼 많은 나라들은 지금 이 에너지 부족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여러분, LNG와 LPG는 다릅니다. LPG는 정유탑, 정제탑에서 나오는 그 LPG, 액화석유가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LNG는 천연가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LNG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면서 지금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지금 오늘 시장에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 한 번 더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타났어요. 지금 원전 관련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은 이제 대안을,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라 보는데요. 우리가 천연가스 관련주부터 한번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기업이 이제 SH 에너지 화학이었는데, SH 에너지 화학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셰일가스 관련된 기업이라 했죠. 그러면서 지금 반등세를 오늘도 붙이면서, 비록 음봉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지만 장중 7%까지 다시 한번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타났었고, 자, 그리고 자, 지금 우리가 GSE, 자, GSE도 오늘 14% 장중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고 했죠. 19%까지 올라가는 모습들. 대성에너지, 대성에너지도 지금 천연가스 관련주거든요. 그리고 SK가스, 자, 다들 이는 천연가스 관련주죠. 그리고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LPG입니다. LNG도 물론 비중이 있지만 LNG는 20, 나머지 80은 우리가 이제 LPG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자, 이런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현재는 이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BHI라든지 이런 기업도 여전히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이어간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권역에서 바뀌고 있는 뭐 우진이라든지 뭐 이런 흐름도 여전히 지금은 원전 관련돼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르비텍이나 이런 기업들도 지금 원전 관련해서 이슈화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봐야겠죠. 거기에 이제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도 조금씩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태양광 관련 뭐 OCI에 대한 움직임도 괜찮았고, 그리고 이제 풍력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세진중공업, 자, 부유식 해상 풍력을 했죠. 신고가를 또 다시 한번 가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결국에는 시장은 지금 현재 에너지 관련된 키워드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2차 소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연속적인 상승을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지만 가능하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는 지금 현재 겨울로 갈수록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상기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확인해 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망수 수익률로는 제가 1등이었는데요. 한국경제TV 현재 베스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매일경제TV, 뭐 머니투데이 방송, SBS, CNBC 할 것 없이 제가 수익률로는 다 1등이었는데,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면 제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군 두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리고 이제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언급해드렸던 기업들인데, 그만큼 지금은 시장이 이제 주도 패턴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계가 좀 있다고 보고요. 우선 이제 오르비텍, 오르비텍이 지금 안 바뀌었는데, 자, 원전 관련이죠. 자, 죄송합니다. 자, 원래는 이제 오르비텍이 원전 해체 기술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기업인데, 지금은 이제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슈가 함께 되고 있는 양상들을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 원전 관련주들은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에요. 작년에는 한전 패밀리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면 올해는 그 외에
다른 여타의 부품이라든지 또는 관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저희도 BHI나 지금 한전산업 작년에 했던 거고 BHI 올해 신고가 갔죠. 그리고 지금 우진도 신고가를 갔다고 내려온 상황이죠. 이런 지금은 새로운 원전 관련주들이 계속 순환매가 돌거든요. 근데 거기 오르비텍이 아직까지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SH에너지화학도 마찬가지로 세일가스 관련 설명을 한번 드렸고, 자, 이수화학도 지금 신고가를 갔다가 지금 조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시생산을 하는데 21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결실을 이번 4분기에 맺는 과정이라고 보고 충분히 재평가 가능성을 높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시장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오늘도 좀 더 조정이 좀 나오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뭐 예상했던 밴드 범위까지 내려왔다라고 보고요. 내일 반발 매수세를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여기서 빠지더라도 하방에 대한 경계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이런 환율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는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조치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